그 도청에 어땠냐7 2년도에 올라갔어요. 7 0년도뭐 일찍이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금 내무국 그 지금 체제가 행저저 저어 행정지원국으로 이렇게 돼있지만은 그때 당시 에 내무국 지방과 지방과는 이제 그 시군을 그 지도 감독하는 부서래요. 그 아주 그 굉장히 아주 그저 이게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에 가서 행정계에 갔는데, 그래서 행정계에서 이제 그, 저, 말석에서 두 번째 이제 그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제일 그 행거는 박종성 지사가 계실 때 인재양성을 굉장히 아주 그 강조해서 그 양반 제일 주관이 인재양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제양성 하는 게 그때 이제 그 세강원 장학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 그 관악구 신림동에다가, 어, 우리 그, 저, 뭐야, 돈 없는 사람들이 그 기숙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이제 관악구에 짓는 거. 그걸 하느라고 제가 아주 상당히 그 애를 먹었어요. 그거 하고 이제 그걸 해서 집도 짓고 이래가지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저, 어, 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원, 감사에, 뭐, 지적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그, 고충을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저, 기획 예산계라고 있었어요. 지방과 기획, 내가, 그, 때 당시에, 인재 양성할 때는 행정계에 있었고, 행정계 저, 사석을 있었고, 어, 삼석이군. 삼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기획 예산계 네. 이제 양산 그 사업이 이제 그 거의 끝날 무렵 거의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그다음에 기획 예산계에 그 차석을 갔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도저저 저 시군 의회가 있어 가지고 시군 예산을 전부 다그저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시군 예산은 전부 다그 지방과 기획 예산계에서 전부 다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이제 그 승인해 주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음 80년도 그 4월 달에 동해 시를개척한다는그주황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려면은 그 청사를 줘야 되잖아. 청사 짓는 게 제일 이제 청사는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고 한 2년도 걸려야 되니까 78년도에 이제 우리 시작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차석 있을 때 그러면 그저그 그 시청을 저야 되는데, 어디 짓나. 천곡동에 여기, 이제, 그, 이쪽에 부지에다가, 그때 만평. 부지에 내가 지금 알고 여기 만평 조금 넘는데, 만평을 계획을했고그 다음에 그때 그, 김 돌아가신 김성배 지사님이 지사로 계셨는데, 어, 건평을 천삼백평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천삼백평, 어딘가 하면, 그 옛날에 그, 명주군청이 그 천삼백평 정도였어. 그 정도로 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라는데 내가 그 동해 사람인데 보니까 토제 그 시가 천사평가 그 건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누구인데도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검평을 천평을 그냥 올렸다고. 그러면 2,300평이 되잖아요. 2,300평을 이제 그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그 당시에 16억이 나왔어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16억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그 중앙 그 내부부에다가 교부세 신청을 했다고. 신청하니까, 그 전액이 그 교부세 떨어졌단 말이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걸 하려면 또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 설계를 그걸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때 그 전국에 이제 그 시청 지는그 조사를 했다니까, 구미시청이 지더라고 구미시청이. 구미 시청이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설계도면이 구미 시청 그 설계 하고 똑같은 건데 그때 이제 그저 구미 시청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연락해서 내가 저그 그쪽에 시청에 한번 그저 보러 가겠다. 그래 보러 가는데는 그설뭐 그 설계가 어떻게된지도 모르고 설계도면을 좀꽈 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청사전이 일고다 두루마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탁해놓고, 이제, 그, 구미시청 가니까, 4층, 이제, 그 건물인데, 2층까지, 이제, 이제, 그, 이렇게, 거푸집을, 거푸집이나, 그, 아시바에 대해가지고, 그걸, 이제, 2층까지 짓더라고, 지금 말에. 그, 4층 건물인데, 2층까지 짓는 걸, 그래 이제 그, 이제, 돌려보고, 그리고 그, 래고그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그, 도청에, 그, 영성계장 보고, 이대로 설명, 저, 설계를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이, 이게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인데, 그때 천평을 안 올렸으면 지금 여기 따닥따닥 뭐또그 건물 더 져야 돼 그래 됐고 그다음에 그걸 마치고 그래 해놓고 해놓고는 그다음에 내가 이제 행정계 또 차석으로 왔어요 차석으로 와가지고 이쪽에서는 기획예산에서는 집을 지고 이쪽에 온 게에서는 뭘행냐면 여러 가지 법령 제도 뭐 이런 거에 공무원 인사 뭐 이런 거 여기에 그 개청한 그개정할그저 그거 있잖아. 그걸 전부 다 이제 그 관장을 했지. 관장해서 그때 도그 행정계 그저 이걸 전담하는 그 개청 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공무원들이 그저 공무원들이 그저 시군에서 뽑아가지고 그때 한저한 한 7명 정도 근무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그 관장하면서 내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인사도 다 하고 그때 당시에 요게 이제 그 북평읍하고, 어, 묵호읍하고, 그때 정원이 그 둘을 합하니까 정원이 한 70명 정도 있어. 70명 되는데, 그 때, 저, 시 개청 당시에 정원이 얼만하면 한 250명 정도 있어. 그니까택부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 이 18개, 그때는 19개 시군인가 그래야 되지. 공문을 다 내가지고, 동해 시청에 근무할 사람은 다저 희망할 사람 다 해라. 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그저 우리 고향을 여기 두고 의제에 나간 사람들 뭐그뭐 희망을 다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다 채우지 못하고 한그래 향기 한0 0명 채우고 나중에 이제 그저이 공채를 봐가지고 뽑아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시가 된거죠